암 발생률은 항상 지역이나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인종적, 유전적 영향보다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내시경 치료는 굉장히 흔히 시행되고 있어서 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고마워들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화 소아기내과 김경원입니다. 암 발생률은 항상 지역이나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종적 또는 유전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이런 인종적, 유전적 영향보다는 이제 환경적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하는 경우 그 이민 1세대들에서는 위암 발생률은 국내의 위암 발생률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에 그 이민 2세나 3세의 경우에는 그 위암 발생률이 미국 현지의 위암 발생률과 비슷해지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것은 위암의 발생에 있어서 인종이나 어떤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활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식습관 중에서는 이제 과다한 염분의 섭취가 위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WHO가 권장하고 있는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이 보통 5g 이하인데 반해서 이 한국인들의 일평균 염분 섭취량은 12g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찌개 등과 같은 국물류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그 헬리코박터 감염 유무입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발생을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시키는 위암의 대표적인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헬리코박터 감염 유병률이 높은 지역이 위암 유병률도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제균 치료를 통해서 위암 발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위암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 체중 감소, 구토, 그리고 흑색변, 뭐 토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바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암으로 인한 증상은 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 검진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조기 위암 중에서도 암세포가 점막에 국한된 아주 초기인 경우 내시경 절제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999년부터 위암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되는 위암이 많아서 내시경 치료가 활발히 아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인 선종 단계에서 내시경 절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위암의 내시경 치료는 굉장히 흔히 매일 시행되고 있어서 뭐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수술이 아닌 그 내시경 시술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고마워들 하십니다. 네, 이상 가천대 길병화 소아기내과 김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